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요번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죠? 이제 진짜 여름이 점점 다가와요. 낮 날씨도 되게 덥고 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봄하면 뭐 꽃, 근데 여름이면 이제 바캉스? 근데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뭐가 되든 간에 좀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라진 건 아니죠. 근데 약간 이제 격리가 뭐 이제 조금씩 마스크도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놀러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강의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주말에 있을 때 보면은, 아 이제 진짜 전하고 사람들의 숫자나 차가 틀려진 건 보이는데, 근데 요번 여름에 또 뉴스에서 막 엊그저께 보셨어요? 또 뭐 코로나가 무슨 뭐 신종 코로나가 여름에 또 발생할 수 있다, 대유행이 번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아 근데 아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도 아우 듣는 입장에서는 괜히 또 힘 빠지고 그죠? 아 예. 아 이거 뭐 언제까지 뭐 그 맨날 아이 변이들은 맨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무슨 뭐 사회 올스톱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적응하면서 빨리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유 지금 너무들 답답해들 하는데 아직도 조금 빨리 푸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요즘 강의장 가보면 그래도 전에 하고는 그래도 좀 틀려진 게 보여서,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는 언택트가 아니라 전 컨택트라서요. 예, 모여야지 산다. 예, 뭉쳐야 산다라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흩어지면 산다가 아니라 저희 뭉쳐야 산다. 이걸 배우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어찌 됐건 간에 요즘 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는 뭉치자고요. 예, 뭐 흩어지지 말고 예, 어디로 뭉쳐? 예, 모니터 앞으로. 예, 브라운관이 된다. 예, TV 앞으로. 아, 이게 옛날 사람, 예, 옛날엔 TV가 브라운관이었잖아요. 그죠? 요즘, OLED인데. 아이고, 그래. 에휴, 무식하게.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모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마음껏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이야기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주셔야지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살짝 또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어요. 필요한 얘기들은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지금부터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저번 주 어떤 분 상품 되셨나 한번 볼까요? 예, 939 하나님하고 4028님하고 하나하나 44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집으로 상품 배달 될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뽑혀서 상품 받으실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아, 요즘 강의 와서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아, 저희가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메시지라든지 공부시켜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훨씬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이야기 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대구에 사는 한결이 아빠입니다. 한결이 아빠입니다. 한결이 아버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50입니다. 주식 경력은? 23년 정도 됐습니다. 23년. 어유, 오래되셨네. 한결. 예, 예. 한결이. 한결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첫째죠?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름이 한결이래서. 그럼 이제 예, 동생은? 아. 동생은 두결? 아닙니다. 한율입니다. 아, 그래요? 틀렸구나. 아, 그래. 괜히 아는 척했는데. 그래요. 일단 우리 한결이 아버님 대구가 워낙 진짜 엄청 덥잖아요. 네. 그래요. 아직 어떻게 좀 덜 더워요? 아니면 벌써 화끈하게 덥기 시작해요?
어때요? 네, 한낮 같은 경우는 한 30도 정도 됩니다. 아, 벌써? 네. 오, 그렇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구에서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받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네. 대구에서 그때 한여름에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짓말 안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저희가 이 행군을 하거든요. 이렇게 갈 때, 네. 아, 진짜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걸어가는데 아스팔트가 열기가 내면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건 나 처음 봤어. 육안으로. 그래서 대구가 진짜 더워도 끝내주는구나. 제가 그때 아주 여실히 느꼈거든요. 어, 대단하세요. 대구에서. 어, 아직도 그렇게 더운 데서. 그래요. 하여튼, 뭐,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고 좋잖아요. 그죠? 견딜만 네. 하시죠? 예, 견딜만 합니다. 그래요. 근데 주식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식은 냉장고? 아니면 냉동고? 아니면 선풍기? 그래요? 어, 일단 먼저 계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계좌. 예, 일신만기. 매수가 얼마요? 83,000원에 35%. 35%, 예. 예. GYC 우선주. 아, 주식 오래 하셨구나. 예. 175,000원에 60%. 아우, 예. 진양 홀딩스. 예. 3,800원에 5%입니다. 계좌 딱 보니까 주식 딱 오래 하신 분 맞아. 예, 그래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예, 일신망직을 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일신망직을? 네. 예, 예. 여러분들 이분 지금 우리 상결이 아버님 포트 보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신방직, BYC 뭐 우선주, 진양홀딩스 이런데 특히나 BYC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60% 그리고 진양 일신방직은 30% 두 개가 합치면 95%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옛날에 말했던 예 메리아스 회사 그죠? BYC는 그리고 일신방직은 뭐 이 그거의 원료 만드는 면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회사.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런 회사의 매력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샀을까라고 어쩌면 주식 우리 초보분들 주식하신 지 얼마 뭐 1, 2년, 2, 3년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 포트가 되게 의아할 겁니다. 근데 실은 제가 들으면서 웃었던 이유가 주식 23년 하셨는데 아 주식 오래 하신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좋아하신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런 종목을 왜 좋아했나 그럴 텐데 이게 옛날에는 자산, 지금도 뭐 자산주는 자산주예요. 근데 자산주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주는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해가 나가는 걸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조금 또 요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한가 안가가 30%였어요. 근데 예전엔 상한가 안가가 얼마였나요? 15%였죠? 예.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상한가가 12%인가 8%인가 그랬지. 맞지 않나요? 한글의 어머님? 제가.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하시던 분들은 상한가 안가 폭이 지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나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나 하는 게 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면서 어느 정도 약간씩 먹는 거 그런 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주식하시던 분들은 자산주를 손대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결이 아버님도 이 자산주 일신망직이나 BYC 우선주를 이렇게 많이 포트에 넣었는데 한결이 아버님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놓으셨을 때 그 95%나 자산주를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BRC 같은 경우는 본사 부지 개발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 이신방직도 뭐 똑같이 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 1공장 매각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주의 개념이시죠. 근데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은 자산주를 들고 있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아마 우리 그 한결이 아버님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주식시장이 우리가 23년 뭐 이렇게 주식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식 흐름에 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떤 주식 사라고 옛날부터 그래요?
어떤 주식 사라 그래요? 자산주 사라 그러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자산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빵을 한다 이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자산주를 봐라라는 말을 옛날부터 주식할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자산주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 자산주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자산주를 보지 말라 그러고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땐 자산주를 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신주를 하는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자산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좋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 치고 나가고 이럴 때 자산주 사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왜 사세요? 라고 말씀을 가끔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산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산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주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주식 오래 하신데 큰 돈 못 번 분들 특징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안전하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 오래 하시는데 큰 돈을 못 번 분들은 수익을 내는 법을 잘 모르세요. 주식을 오래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하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해. 맞아요. 재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에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 내는 법들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주식 오래 했는데 돈 못 버신 분들은 거의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전 솔직히 한결의 아버님 잘은 몰라요. 전 한결의 아버님하고 오늘 처음 통화하니까 한결의 아버님 23년 하시면서 솔직히 주식으로 큰 돈 버셨나요? 잃진 않았습니다. 잃진 않았어요? 예. 네. 잃진 않았으면 큰 돈은 버시지 못했네요. 그죠? 예, 아주 큰 돈은. 예. 보통 뭐 우리가 큰 돈 번다 그러면 보통 뭐 적어도 그죠? 예, 뭐 1억 가지고 100억 이상 넘기고 이럴 때 우리가 좀 큰 돈 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버신 건 아니죠. 예. 네. 제가 왜냐면 포트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일신방직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일봉인데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 주식 이거 오른 거 설명은 됩니다. 뭐냐? 왜? 지금 뭐 면학 가격이나 이런 것들 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가격은 어느 정도 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주가가 실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로 빠지고 나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거 차트상으로 이거 만약에 일신방직인 것 가리고 사면요. 이거 꼭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예전에 뭐 그런 거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산주는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이라 그랬어요? 없는 주식이라 그랬어요? 없는 주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를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거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얘 30년 동안의 월봉이에요. 30년 동안의 월봉인데 보시면 어때요? 2014년도에 한번 그래요. 반짝하긴 했지만 그래요. 그 이후에 30년 동안 보세요.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3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올랐나 안 올랐나?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로 쳐놨죠? 어때요? 30년 동안에 이게 주가 흐름이에요. 거의 안 올랐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자산주 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의 큰 어떻게 보면 병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식을 돈 벌려고 하십니까? 안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왜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산주들은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자산주를 한다는 건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는 자산주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인가 보세요. 30년 동안의 월봉이에요, 이게. 30년 동안의 주가 흐름. 1년, 2년, 3년이 아니라 30년. 이 소리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보세요. 망가졌나?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주 하시는 지금 한결이 아버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실 거면 자산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난 그냥 지금도 잃진 않았습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자산주는 지금 시장에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결이 아버님의 지금 포트는 되게 상담하기가 쉽습니다. BIC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BIC 우선주도 이거 자산주거든. 얘도 BIC 혹시 그 공장 어디 갖고 있는지 아시죠? 공장 부지 네. 서울에.
예, 제가 왜냐면 그때 BYC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 좀 가져보자는 분이 쟤네 몇 년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래서 BYC에 한번 이렇게 회사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걔네 그 자산 가치로 따지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시총이 설명해. 그러니까 자산주들 얘기 밀어붙이시는 분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회사 자산으로 따지면 이 시총이 말도 안 되라 그래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주식시장에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애널리스트의 글들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은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야, 자산은 이만큼인데 그거에 비하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아. 그럼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어? 이렇게들 보십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당연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설명이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아도요, 주식시장 안 올라요, 주가 거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자산주의 애널리스트 글들에 보면 자산으로 밀어붙이는 글들에 당하시는 개인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팁입니다.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거의 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귀에 담아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택은 우리 그 한결이 아버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포트 지금 뭐 어느 정도 가격을 지키기 위한 포트라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포트는 돈을 버는 포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가 전 20년 넘게 동안 저는 이게 그냥 지키면서 원금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걸 가지고 뭐 나는 수익을 좀 앞으로도 많이 낼 거다라고 보신다면 이 포트는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제 생각이 뭔지를 아마 알고 싶어서 전화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같아요. 그래서 예, BIC 우선주나 뭐 일신방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셔서 만약에 그대로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 돈 버는 거는 예, 일단은 생각을 접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자산주가 나쁜 시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5%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3,80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안전성을 되게 많이 추구하세요. 지금 포트에 보니까 가격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어려움을 당하실 분은 아니세요. 딱 포트 봐도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직 조금 더 가져가셔도 특별히 어려움 겪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제 생각은 이미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결 아버님 어떻게 전달 잘 받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 의견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저번 주에 제가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려서 그런지 어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정원보다 조금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그냥 좀 서서 듣는 분들은 계셨지만 그래도 너무 무사하게 저는 그날 진짜 안전사고 날까봐 너무너무 겁이 났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곳이라서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드디어 부산을 갑니다. 부산 분들 안 그래도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진짜 되게 오랜만이죠. 이건 몇 년 만인지. 오늘 갑니다. 2시 반부터 제2전 시즌 121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00명까지밖에 들어가는 곳을 못 구했어요. 저희가 강연을 좀 늦게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시 반부터인데 1시간 20분씩 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서 하니까 대신 아마 오시면 여러분들 쇼킹할 만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부로 나눠서 하니까 200명씩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이반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강릉에 사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이현주님? 네. 아,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 52요. 주식 경영은? 주식 경영은 본격적으로 한 게 그 2020년 주가 막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주식 초보에
좀 오래된 초보. 그죠? 네. 예, 요즘은 그런 단어, 예, 뭐, 주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알죠? 예,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예, 주식, 예. 일단은 먼저 그럼 현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아, 저 셀트리온. 매수가 얼마요? 네, 133,200원에 10%. 네. 그 다음에 맥스트. 네. 14,740원에 10%. 네. 네오 이뮨텍. 네. 6,410원에 5%. 네. 웹캐시. 예. 18,800원에 5%. 죄송한데. 네. 현주님. 네. 현주님 종목. 네. 이거 말고도 많죠? 아니, 없어요. 그럼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현금을 그냥 들고 있어요. 제가 그 주식 그 보면서 이반장님 그거 보면서 그때 제가 넷마무리와 녹지자 사서 좀 벌고 그다음에 그 주식 그 요즘에 금리 계속 인상되고 계속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다 팔고 그냥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갖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제 말을 잘 팬이에요. 믿어주셨어요? 저는 저 반장님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네. 다들 저하고 반대되게 말했잖아요. 아니요. 저 그래서 주식 다 받은 거 수익된 거 다 갖고 이제 좀 갖고 있다가 그죠. 반장님 셀트리온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만 지켜도 돼요 네네 저 초보라서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셀트리온을 최근에 보니까 이게 14만원대까지도 내려가고 최근에 그 며칠 전에 52주 신저가로 내려가고 아유 말도 잘 네, 들어 그래서 이때쯤서부터는 반장님 말대로 모집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근데 금리가 계속 지금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얘네가 또 잘하셨다. 가사 좀 매입을 계속 하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면 그때 더 사야지 하고 10%밖에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너무너무 네. 잘하셨는 게 뭐 네. 그래도 아유 저희 방송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방송만 잘 봐도 진짜 엉뚱하게 네. 무슨 뭐 유통 방송 이런 것들 안 봐도 그죠 돈 네. 되죠. 아니 저는 그 이반장님이 그 뭐 주가가 얼마다 뭐 전 이런 거보다 그냥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 게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투자예요. 왜냐면 주식에 대해서 왜 전 참 희한한 게 제가 강의 때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네. 보면 욕 먹을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있어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자기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요리를 하셔 그럼 요리를 하시면 네. 맨 처음에 들어와서 야 요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칼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런 수연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네. 어느 정도 그다음 네. 뭐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다못해 네. 건축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미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맨 처음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나면서 오랜 기간을 배우면서 이제 메인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다 과정을 올바르게 거치면서 노력을 하면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다 인정을 하세요 자기가 하는 네네. 일에 대해선 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주식에만 들어오면 엉터리로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된대요 저는 제가 직장인을 다니니까 사실은 뭐 여기 올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네. 묻어두는 성격이에요. 그냥 이렇게 반장의 말대로 뭔지 알 것 같아요. 공부를 근데, 만나진 않았지만 방송을 쭉 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장님의 그 예, 생각이 근데, 저랑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하고, 네.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현진님. 예,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해야지 이 방송이 진행이 돼요. 네.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네.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당연한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면서 차곡차곡 배워야지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다라는 걸 알면서 주식에서만큼은 그냥 엉터리로 뭐 대충 그냥 방송 보면서 뭐 종목 사려는 거 사면은 돈 벌겠지? 아니 여러분들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 소리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시니까 저는 진짜 요번에도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뭐 루나 사태니 뭐니 그런 거 하신 분들 요번에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그거 어디 가서 지금 하소연도 못하고 요번에 뭐 증권범죄 수사단에서 1호 사건을 하겠다는데 저는 그거 진짜 대환영이에요 아주 근데 뭐냐면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게 된다라는 걸 자꾸 이게 됐었다라는 걸 심어주니까 자꾸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건 올바르게 해야지 된다라는 걸 자꾸 심어주면은 그럼 그런 대로 안 가게 돼요, 점점. 그 뭐 다는 못 맞겠죠.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들 뭐예요? 뭐 유튜브 방송이니 막 이런 데서 막 주식이나 뭐나 다 그냥 한 방으로 어떻게 막 버블 때 그런 식으로 다들 펌프질했나 모르니까 아 젊은 분들도 아 그런 식으로 돈 벌면 되는구나 하고 갔다가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아유 뭐 이제는 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잘하시겠죠. 그 전은 뭐 하셨냐고 그거 안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너무 속상한 게 진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주는 게 먼저 주식했던 사람들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맞고 그런 거에 편승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니 뭐 이런 데서 막 뭐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다 개인들한테 돈 빨아먹기도 바쁘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지금도 이런 말 하는 거 그 요번에도 방송 그렇게 하면서 하셨지만 제가 우리 현주님한테 뭐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무슨 수익이라는 거 수익 싸움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없잖아. 전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난 얘기할 수 있어. 왜? 나 안 하니까. 너도 하면서 나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난 얘기해. 근데 왜냐?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금리 얘기 잘하셨는데 지금 금리 얘기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금리 제가 여러 번 경고해드렸는데 금리 문제 여러분 인플레이션 문제 그렇게 쉽게 해결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때면서 길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꾸 뭐 지금 제가 그래서 파웰에 대해서는 욕했더니 안 그래도 며칠 후부터 파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방송 기자나 이런 분들 은근 많이 보신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 좋아요. 그런 걸로 기사 쓰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상황을 아름답게 자꾸 뭐 보시려고 그래. 아니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 드라마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식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냥 그 간단한 논리면 돼요. 그 왜냐? 이 회사가 갑자기 뭐가 바뀝니까? 이 회사 갑자기 바뀔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구멍가게입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뭐 5년, 10년 전에 셀트리온이 아니에요. 셀트리온 어찌됐건 간에 지금 셀트리온이 주식시장에서 갖는 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또 어느 정도는 나중에 올라요. 그걸 노리셔야지 올라갈 때 편승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 편승하다 보면은 망해요. 거의 다 주식. 그래서 지금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전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올라가면 팔고 많이 빠지면 사고 그거 이상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이 회사에 뭐가 어떻고 그거 없어요. 뭐 분식회계 때문에 얘가 그럼 뭐 그 의욕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그렇게 어느 정도 이상에서 빠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주봉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주봉 보세요. 주봉 보셔도 얘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2017년 이후에 주가가 한번 쭉 땡겨 올라갔던 거 부근에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이제 좀만 더 내려오면 거의 그 가격이에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셀트리온의 좋아요. 이게 거품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100% 거품이 있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미 상당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력적인 주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지면 무조건 주식을 무서워해. 실은 여러분들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야. 자꾸들 제가 얘기하죠. 무슨 주마가편. 지금은 주마가편이 아니야. 뭐야 주철가편이라고 그랬잖아. 뭐야 달리는 말에 이게 아니라 지금은 달리는 KTX예요. 달리는 KTX에 올라타려고 해봐.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게 제가 이거예요. 뭐냐?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주식들 왜 자꾸 올라갈 때 사요? 이렇게 더 빠지면 더 좋은 거야. 왜? 셀트리온이 막말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트리온이 뭐 이 회사가 뭐 0%는 아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망하려면 다른 회사들이 더 먼저 훨씬 많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회사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되게 많이 빠져서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삐질삐질 올라와 또 어느 정도 그럼 그것만 먹어도 여러분들 엉뚱한 뭐 유튜브니 전문가 방송 쫓아다니면서 그 불나방 같은 종목 안 해도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여러분 계좌 훨씬 불어 있어. 그런 거 오히려 불나방 같은 종목들이 왔다리 갔다 하다가 보면 5년 10년 뒤에 보면 계좌 다 까먹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예. 이게 셀트리온이 합병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얘가 합병이 됐었을 때 셀트리온 주가와 제가 초보자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뭐 제약과 이게 많이 합병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무슨 어렵게 네.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니, 어렵게 따질 있어야 돼요. 네. 어렵게 따질 필요 없고요. 네, 빠졌을 때 엄청 많이 네. 빠졌을 때 어떤 그런 재료가 터진다. 그럼 걔는 네. 올라가요. 그런데 많이 올라 있는데 그런 재료가 터진다. 그럼 걔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뭐 합병에서 뭐가 좋고 뭐 얘는 네네. 뭐 몇 프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아 그거 다 좋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공부 거의 잘 안 하시는데 머리 그러니까,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빠져 있어. 근데 그런 재료가 터져. 그럼 올라가. 네. 그리고 많이 올라 있어. 근데 그런 재료가 터져. 그럼 빠져. 요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어요? 아, 네네네. 네. 아, 명쾌합니다. 네. 그냥 딱 네.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뭐, 몇 프로. 아, 여러분들 무슨 뭐, 퍼도 잘 이해를 못 하면서 뭘 자꾸 뭐 합동할 때 뭘 네. 따줘. 그거 공부 이해가 확실히 확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딱 하면 되고, 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 얼마예요? 14,000원 좀 넘는데요. 지금 네. 이것도 나가 샀는데, 일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저께는 예, 상한가 가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신규상장에서 패턴상,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규상장 패턴상 어떤 패턴이에요? 좋은 패턴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왜? 이거 같은 경우에 14,000원, 15,000원 근처가 얘 보세요. 딱 거기 짚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희한하죠? 왜냐? 신규상장했던 시초가가 거기에요. 14,000원, 네. 거기 15,000원 약간 밑에. 근데 거기에서 보세요. 딱 돌려 세우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신규상장에서 걔는 패턴들이 네. 있다니까. 그 패턴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죠? 그죠? 근데 예, 그래서 15,000 이하일 때 제가 매집을 해본 거예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리지 마시고, 요 같은 건 네.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어떤 힌트가 있었나 하면 잘 보세요. 얘는 갭이 있어요. 요 갭이 있었고요. 아. 잘 보세요. 여기 갭이 있었고, 예. 아, 이게 오늘 왜 이러냐. 예. 아. 여기 갭이 있었고, 여기도 갭이 있었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하면 갭이 얼마까지 있냐면 2만원까지 있어요. 2만원 조금 위에. 그러면 아, 얘는요, 거기까지만 먹고 딱 나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네. 고기까지만 딱 먹고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는 차트적으로 예. 예. 그러면 관점에서 볼 것 아닌가요? 아, 굳이 이 회사를 전 더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더는 안 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예, 네오이무텍 같은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인데요. 네오이무텍 같은 네. 경우에도 6,415% 정도밖에 안 사셨는데, 일단 요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드신 것 같은데, 네오이무텍 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서. 예, 요거는 그냥 오래 끌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항암 신약 하잖아요. 얘네 네, 티, 네, 예, 면역세포. 네, 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그 실적 자체가 이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죠? 한번 뭐 성공하면 대신 터진다는데 대신 네네. 터지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전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이쪽들이 항암 신약하는 애들이 위험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예 그 어떻게 보면 매매 차원으로 그냥 하시고 나오는 쪽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웹캐시도 5%밖에 안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지는 거 자꾸 드시는 건데 일단 떨어지는 거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마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 먹는 게 야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큰 수익을 절대 못 냅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저는 예. 이 웹캐시라는 회사가요. 예. 최근에 알게 됐어요. 뭐 경리나라 이렇게 막 홍보하고 예, 맞아요. 그러는데 예. 얘네가 그 수익 구조가 되게 이윤이 계속 예.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예. 네, 궁금 많이 하셨네. 그런 거 되게 좋은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예, 요건 기술 매집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요건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2만 2-3천 원 정도까지만 가면은 2만 2-3천 원까지만 네. 가면은 요건 한번 그냥 이익 실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비중을 조금 더 사도 될까요? 비중이요? 비중은 뭐 한 5% 정도 더 타는 거는 뭐 10%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무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2시 반입니다. 2시 반부터 예 부산 백스코를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죠. 부산 분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언제 오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할 겁니다. 2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 그리고 4시부터 5시 20분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데요. 이 200명씩인데 예, 뭐 선착순은 꼭 한다 그래서 무슨 뭐 저번 같이 무슨 뭐 200명 이상 못 들어와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리두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먼저 오시든 자기가 들어오실 수만 있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 2부로 나눠서 할 거니까요. 근데 참고로 예, 1부에 더 좋은 얘기보다 2부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얘기를 해야지 기다리는 분들이 예, 들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2부에 예, 1부보다 뭐 팁 때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택은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좀 뭔가 들을 만한 내용이 예, 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 제가 전주를 갑니다. 아, 안 나오네요. 예, 전주 오랜만에 가는데요. 전주 예, 효자프라자 2층이라고요. 1시 반부터인데 인원 60명인데 여기 1부로 할지 2부로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신갈에 사는 네. 정봉자예요. 누구 성함이? 정봉자. 정공자님? 네, 봉자. 아, 동자님? 네네. 예, 봉자님. 그래요. 우리 봉자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봉자님? 저 67세예요. 주식 경력은? 1년 됐어요. 아이고, 얼마 안 되셨구나.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이반장님 그 수원 컨벤션 할 때 제가 갔었어요. 아, 수원 컨벤션 하나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보시고 나서 그때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고 나서 계속 그대로 할 거면 의미가 없어요. 제 강의 듣고. 그런데 그게 지금 와갖고 그 산 거 그대로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아, 옛날에 사신 걸? 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안 샀어요. 오. 근데 이 반장님 그 방송은 작년서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주식을 샀는지 궁금하네요. 제 방송을 그렇게 보셨다면서 방송대로 했는지 딴 게 놀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거요. 펄어비스 10만 6천 원에 딱 봐도 아니네. 매수가 얼마예요? 10만 6천 원 최고에서 산 것 같아요. 비중은요? 10%요. 네, 예, 예. 예. 또 얘기하세요. PH. 예? PH. 예. 12,500원. 비중은요? 비중은 이거 10%요. 예. 글로벌 SM. 예. 1,250원 10%. 예. 플래티어 20%. 23,500원. 예. 제 방송을 보셨다면 제 방송을 참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뭐 종목이라든지 뭐 매수한 타이밍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거는 굉장히 저그 PH는 산재가 오래 저기 글로벌은 산재가 꽤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요. 근데 아니 제 방송을 보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제 방송 보시면서 제 방송 그냥 하하 웃고 넘기시나 봐요. 예? 예. 그냥 왜냐하면 전혀 제 방송에 대한 부분이나 이거는 볼 수가 없는데요, 리포트는. 아,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펄어비스라니 뭐 글로벌 SM이라든지 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좋아. 펄어비스는 잠깐 그거 저기 뭐 저기 중국에 그거 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단타로 잠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딱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 10만 6천 사는데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딱 알겠네요. 어딘지. 여기죠. 제가 펄어비스에 네. 대해서 방송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펄어비스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마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몇 개월 전에 펄어비스 아마 한 2, 3개월 됐나요? 제가 펄어비스 아마 방송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더 빠져버렸죠. 그 이후로. 근데 제가,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펄어비스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아, 뭐, 이반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못 믿겠으면, 뭐, 요즘 뭐 유튜브에 뭐 치면 나오대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방송했던 거 과거에. 뭐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나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 저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 종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떻게 그 회사가 바꿀 만한 내용이 있을 때 바꾸는 거지 주가에 따라서 저는 재변명하기 위해서 전 말 바꾸진 않아요. 저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지 제 스타일상 저는 그냥 속된 말로 면 팔려서 전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욕을 먹는 스타일이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전 펄어비스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날 보셨은 분 알고. 왜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니요. 저 뭐 제가 뭐 이게 떨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모바일 실패했다. 그것 때문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회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거품인데. 거품은 여러분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터지는 게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검은 모래 때문에 뭐 중국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죄송한데 주식 오래 하시면은 참 희한해요. 희한하게 그런 이유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펄어비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거 뭐 NFT 제가 뭐 P2E 그런 거 그때 하면서 얘기했잖아. P2E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냐고. 그걸로 진짜 무슨 돈이 되냐고. 하루 혹시 그 플레이투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멘트에 대해서 플레이투언에 대해서 그것도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내 방송 거의 안 보셨는데 그러면. 아니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때만 안 봤는가 보죠. 그래요. 플레이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플레이톤이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하루 쟁이라서 얼마 버나. 하루 쟁이라서. 진짜 이런 말하기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디 야 너 진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구걸 하면서 산다 막 이런 말 우리들 어렸을 때 듣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진짜 어디 가서 그거 해도 그거보다 돈 많이 벌어 진짜로. 플레이투언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게 아주 포장해서 그런 거지 옛날부터 있던 거고 그걸로 돈 버는 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게임사들은 그런 거 되게 멋지게 얘기하거든. 메타버스 제가 보세요. 메타버스 작년부터 막 작년 하반기부터 난리 쳤어요. 연말에 지금 메타버스로 해서 지금 뭐 지금 이제 벌써 6개월이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있어요 제대로? 돈벌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 메타버스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환상을 좀 깨자는 거야 주식할 때. 물론 미래에 대한 거를 미래에 대한 수익을 와서 지금 현금 환인하는 게 그게 주식이냐 맞아요. 할 말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좋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게 다 말이 맞아.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위치는 유동성이 계속 빠지는 위치야. 그때는 그런 환상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뭐 제가 아니라 내 저희 뭐 할아버지라도 아니 뭐 더한 분이 오셔서 뭐 방송에서 뭐 어떤 엄청난 뭐 대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든 그런 새로 나오면 그냥 예,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이러고 그냥 다 넘기세요. 왜냐 그거는 그 사람들 말보다 더 우선된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먹힐 수가 있는 때인데요. 유동성이 빠질 때는 뭐 미래에 대한 뭐 미래 어떤 뭐 과상된 뭐 그걸 지금 현금 할인을 해도 충분히 이 회사의 뭐 가치가 높습니다. 이게 다 멍멍이 소리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질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주식하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정신 안 차리고 해도 됐었어.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 됐었어요. 예. 최근 한 1, 2년 동안 됐어. 근데 이제부터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꼭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지금 이 회사 주가. 잠시만요. 예. 지금 이 회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회사 이게 주가가 이게 뭐 반토막 나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작년 고점 대비로 반토막 나 있어요. 작년 고점이 뭐 언제였냐? 그 작년 고점이 작년 하반기였어요. 뭐 10월인가 11월. 이게 뭔 회사인지 아세요? 보세요. 최고가 1209달러. 대충 느끼시죠? 오늘 종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664달러. 거의 반토막입니다. 지금 거의 반여 만에 반토막 났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렇게 제1로 사랑하는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 6개월 만 반여 만에 반토막 났어요. 이거 지금 뭐 제가 이거 오늘 주가예요. 오늘 미국 주가 664달러 테슬라 주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린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좋을 때는 이런 말이 다 맞아. 막 얘 올라가는 거 다 설명돼. 유동성이 좋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돼.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도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자꾸 이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약 파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들 뻔뿌지라고 있어 그 멘트로. 근데 여러분들 이때에서 아직도 이때로 지금 착각들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무슨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보다 엄청 똑똑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 다 똑같을 거라고. 왜? 그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돈 번 게. 유동성 때는 뭐든지 말을 하면 다 돼버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장이에요.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말하는 게 이거야. 얘네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 제가 보기엔 거의 제 생각이에요. 99% 못 올라올 겁니다.
왜? 얘가 근데 확실한... 이거를 단가를 제가 늘 높아서 요즘 프로비스가 반토막 났는데 그 단가를 좀 낮출 수 있... 단가 낮추지 마세요. 아니 단가만 낮추지 뭐 할 건데. 아니 회사 분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자꾸 단가만 낮추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대 맞을 거 네 대 맞으면 더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돈이 깨지는 건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감각하냐고. 내 돈 깨져? 내 돈 안 깨져. 여러분 돈 깨져.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는지 알아요? 왜 아직도 맞아요. 여러분 돈이 깨지고 있는데 허어대고 웃으시냐고. 그럴 때가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깨지고 회복이 안 될 거야. 근데 즐거우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나요? 그냥 맞았다가 어떻게 나오세요, 해야 되나요? 그냥. 답이 없을 땐 나오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이제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더한 시장이 기다려요. 제가 그래서 더 얘기 드리는 거 작년 연말에보다 지금 제가 더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뭐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나 하면 우리가 협력하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하시라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지금 플래티어도 마찬가지고 플래티어도 지금 이거 매수가 얘 플래티어도 23,500원인데 얘는 이커머스 하는 애들이거든. 이커머스 구축해 주는 애들이야. 얘네들 이커머스 하는 애들 그거예요. 안 돼. 이커머스가 뭐 그렇게 구축해 주는 게 여기도 경쟁 심한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도 이게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23,500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냥 웬만하면 지금 빨리 나오시는 게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나오시는 게 낫지 이거 괜히 끌고 가시면 고생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주식이 전부 반토막 났어요. 예. 지금 죄송한데 반토막 나게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픈 얘기인데 제가 혼자 봉자님 죄송한데 봉자님 제가 그냥 아프더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됐잖아요. 그냥 커대면서 네. 그냥 봉자님 아 괜찮습니다 이 말씀 드릴까요? 그럼 아니, 봉자님 제가 봤을 때 백날 가도 아무것도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봉자님 지금 정말 죄송해요 봉자님. 봉자님 지금 다른 거 뭐 지금 현재 뭐 PHA도 마찬가지고 봉자님 제가 봉자님한테 지금 아픈 얘기 할게요. 글로벌 SM도 그렇고. 네. 봉자님 그냥 지금 다 현금화 하시고. 네. 주식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제가 100% 장담할게요. 더 깨집니다 앞으로. 아 그래요? 지금 현금화하면 지금이라도 이 돈이라도 지켜요. 그러니까 봉자님 죄송한데 아 돈 버는 거 막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봉자님 능력이 안 될 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200만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뭐 지금 뭐 C400 뭐 이런 거 뭐 오픈런 난리 치는 거 뭐 그거 한 1,000만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고 싶어도 뭐 돈 마서 살래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월급이 200밖에 안 되면 그거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빚내서 살 거야? 아니잖아. 그럼 나한테 맞는 그 더 실용적인 가방을 사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봉자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가 욕심낸다고 그걸 다 살 수는 없듯이 자기가 욕심낸다고 무조건 주식으로 아, 나 돈 번 사람들 보면 부러워.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더 깨지세요, 봉자님.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냥 정리 다 하시고 왜냐면 봉자님 그렇게 하고 네. 다 대신 약속 하나. 대신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네네. 또 주식 사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 네. 아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네네. 예. 네. 제가 봉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여기까지. 그럼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예, 많이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네, 꼭 기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네. 이야기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저희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웃으면서 다른 분들과 참해서 뭐 아니면 뭐 아 뭐 이번 주 뭐 어떤 종목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요번 달 어떤 종목 공격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벌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돈 번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럼 시장 좋을 때는 내가 그랬잖아. 시장이 유동성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말 해도 다 먹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이제 알잖아. 제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이제 금리 올라갈 거라고 빨리 그것보다. 왜 파월 말을 그렇게 믿냐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파월 태도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돈 계속 빠져요.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옛날하고 틀린 장이야. 그럼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먹혀. 그럼 여러분들 그래 그럴 때 그냥 아무거나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말해서 돈 벌었다고 칠게.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주식시장 그렇게 빠질 때는. 쉽게 말하면 100개 중에 그때는 90개, 95개가 가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90개에서 5개에서 10개가, 100개에서 10, 5개에서 10개밖에 안 가는 시장이고, 90에서 95개가 빠지는 시장이에요, 이제는. 그럼 그 사람들이 뭔 재주로 그 5개에서 10개를 계속 맞춰. 그럼 자기가 재벌돼 있게. 그렇잖아. 아, 논리적으로 제가 제가 모순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재벌하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자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이제 현혹되지 말고. 왜? 여러분 돈이잖아. 여러분 돈 깨지는 거 좋으세요? 싫잖아. 버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우리 다시 해보자는 거야.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오늘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을 거니까요. 1, 2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시간 될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인천 사는 예 심은희입니다. 신 심은희. 심은희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 은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이요. 주식 경력은 1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은희님. 일단 은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비트나인. 비트나인 매수가 얼마야? 16,000에 30%. 비 그리고 또 있나요? 네. 불러주세요. 아시아경제. 예. 3,000원에 20%. 예. 모나미. 예. 4,800에 30%. 네. 이렇게 네, 세 종목.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건 어떤 종목이세요? 비트나인이요. 아, 비트나인이요? 네네. 비트나인. 비트나인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매수가 오면 그만해야 될지 아니면 갖고 가도 될 건지. 근데 주식을 1년밖에 안 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일단은 아주 위험하게 하시는, 그렇다고 아주 안 위험한 건 아닌데 아주 위험하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 네, 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런데 이 비트나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셨나요? 아파치가 어쨌든 그게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고, 제가 주식에 판 뒤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냥 은행에 두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래도 신규 상장주에서 좀 가도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장이 너무 지금 불안하다 하니까, 예. 어제도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정리할까 말까 하다 그냥 가보자 했거든요. 아, 그래요? 과연 제 생각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제 생각에는 올 거는 같은데, 예. 그때 치워야 될까 가야 될까 제가 그래요. 근데 회사의 이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져갈지 말지를 생각해야지. 차트는요, 솔직히 차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의 회사 여러분들 돈 크게 버는 워렌 버핏이 차트 갖고 주식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잖아. 제가 전에 기관 매니저 할 때도 투신사 사장님이 그 매니저들한테 진짜 그 시세판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거 차트 있죠. 그걸 진짜 다 뽑아 버렸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난리 날 거. 여러분들 이거 차트 못 보면 어떡하겠어요? 난리 나죠. 그런데 그 대표님이 하셨던 아주 명언이 있어요. 아니 본질 가치를 보고 그 가치가 싸서 저평가된 걸 사서 고평가 때 파는 게 투자인데 차트를 왜 보고 앉았냐고. 틀린 말 안 나요? 그렇잖아. 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네. 보세요. 주식 다 차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렌 버핏이 차트 보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16,000원 맞는데 이게 해서 좋아요. 그럼 이 회사가 더 좋으면 가져가는 거고 빠지더라도 아니면 파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이 비트나인이 뭐 하는 회사예요? 설명을 아는데 설명이 좀 잘. 예. 비트나인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트잖아요. 비트. 그죠? 비트 나인이니까. 예, 예. 이름에 예.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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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프 하는 회사예요. 그래프들. 그래프 분석, 뭐 데이터 분석. 예. 이런 거 해 주는 회사. 그거 알고 계셨죠? 예. 근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냥 예, 믿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지금 현 새로운 시작된 정부에서 뭐 디지털 플랫폼 구축한다 뭐 이런 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실은 이제 좀 있으면 선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네. 네, 벌써 네. 다 다음 주에 선거인데 그럴 때도 이제 이게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이긴 해요. 많이 쓰이고 하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산업에도 계속 우리가 그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네.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여 안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됐어. 그죠? 필요하죠? 예. 네. 왜냐면 빅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희님이 몇 시에 보통 쇼핑을 나가는지, 저녁에 나가는지, 아침에 나가는지,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 빅데이터로 하면 실은 다 나와요. 은희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있죠? 추적해서 심은희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분석하려고 만약에 마음 먹고 들잖아요? 그러면 다 분석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희님이 자는 시간에는 은희님한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광고 문자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지. 안 보내죠, 자는 시간에는. 그리고 나오기 좀 전에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예예. 그렇죠. 그런 것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은희님하고 같이 옆에 사는 게 아니니까 빅데이터로 해서 분석하면 다 나온단 말이야.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모가 많아요. 네. 되게 쓸모가 많아.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AI 인공지능들이 그런 거 우리가 분석해? 걔네가 했잖아. 그죠? 예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어때요? 뭐 선거 때도 쓰여. 빅데이터나 이런 거 진짜 하니까 많이 쓰일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를 분석해주고 이런 애들이야. 그런 걸 작성해주고 그런 애들이야. 그런데 이거에 경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는 건 아세요?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죠? 네네. 근데 안 그래요. 이걸 하는 회사가 얘네밖에 없어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활해 보세요.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은근히 많이 쓰여요. 앞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은근히 얘네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가가 앞으로 떨어지든 말든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매력은 있어 보이는 회사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뭐 네. 차트상으로 그러다 뭐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면 그럼 뭐 이 반장 틀린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래요. 주가 상황은 저도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회사의 가치라는 걸로 따지고 이 회사의 하는 일로 따지거나 이랬을 때는 왜? 앞으로 데이터 분석은 계속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런 솔루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요. 생각같이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많은 어떤 그 쌓여있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제가 봤을 때 30%는 우리 은희님하고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희님 네. 지금 공부가 안 되게 계세요. 예, 안 되게 네, 네. 예, 안 되게 계시고 그게 솔직한 거고 예, 네. 제가 봤을 때 은희님이 1년밖에 안 되고 주식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은희님 30% 들고 가기에는 은희님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매수가까지 올 거라고 자기도 느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10%는 파시고 20%만 네. 들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예, 네, 30%까지는 네. 들고 가지 마세요, 은희님. 그래요. 예, 그것만 지키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경제도 예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세를 한번 뽑았던 애들은요. 웬만하면 네. 건드리지 마세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은희님 같은 분은. 아시겠어요? 네. 예, 요것도 봐서 그냥 웬만한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세요. 예. 네. 요렇게 한번 시세를 뽑아냈던 애들은요. 다시 시세를 뽑기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런 애들은 나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네. 마지막 모나미인데요. 모나미 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예, 지금 현재 4,800원 정도 30%인데요. 모나미도 네. 실은 그렇게 은희님이 많이 가져갈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의 등락은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나미가 그렇게 개인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주식 초보분들한테 그렇게 쉬운 종목,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 흐름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네네. 요거 가지고 같이 푸시면 30%에서 한 10%, 딱 10%만 들고 가세요. 10%만. 아시겠죠? 20%는 네네. 현금화 하세요. 매수가 근처에서. 아시겠어요? 네네. 예,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만 네네. 하시면 은희님, 그럼 뭐 그런대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어려우셨나요? 혹시? 다 좋았는데 그럼 10% 정도는 그냥 다 장투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장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10% 네. 정도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했어도 그거는 그냥 언제든지 예, 자기가 다시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제가 일부러 왜 이거를 꼭 보여드렸었나면, 예, 테슬라 이걸 보여드렸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에요. 서학개미.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맨 처음에 작년에 조금 하반기에 올 초에 그럴 때 뭐 미국 시장 했던 서학개미들은 훨씬 낫다 막 이러는데 지금 그거 아세요? 서학개미들이 이제 더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건 그냥 시장이 그랬으니까 덜 깨지는 것 같이 보인 거지. 그 우리 서학개미들이 스스로 막 엄청나게 뭐 밤을 새고 뭐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뭐 한다고 해서 그분들 실력이 실은 그렇게 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이거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이에요. 고점에서 반토막.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훨씬 양호한데? 그렇잖아. 훨씬 양호해요.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이랬을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갑자기 테슬라 그럼 나빠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뭐 그 성추문 때문에? 뭐 지금 뭐 그 일론 머스크의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빠졌다. 뭐 그 부분 인정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얼마 더 빠지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막 유동성이 늘고 좋고 할 때는요. 뭐를 해도 다 돼요. 그런데 유동성이 빠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미래의 수익을 지금 와서 땡겨줘가지고 야 미래 니네 잘할 거야. 니네 이 정도로 엄청난 회사야. 그래 앞으로 잘 지켜볼게. 이렇게 했던 훈훈한 인심이 야 너 지금 돈 얼마나 버니? 그래 미래 야 웃기지 마. 지금 굶어 죽겠는데? 야 이러고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주식시장이라는 애가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아직도 다 옛날같이 아 그냥 아 그래 미래의 수익을 다 인정해 줄게 이런 분위기라고 아직도 지금 다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 왜? 주식하신 지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예 막 이렇게 대하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한 1년을 이렇게 대했어. 그러니까 아 얘는 그냥 맨날 웃는 사람이구나. 근데 갑자기 제가 태도를 바꿔서 얘 욕을 하고 막 때리고 이래. 얘 사람 왜 이러지? 근데 앞으로 한 1, 2년 내가 그렇게 바뀔 거야. 그럼 이 사람 아니야 그래도 바뀌겠지. 1년 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거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매크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라 그러는 이유가 이 종목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시장이 그렇거나 이게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그걸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이거는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는 건데 강의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꼭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음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바람입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의 김민수입니다. 대구의 김민수.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정도 돼요. 6년? 오래되셨네 일단은. 그래요 민수님. 일단 민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롱인드. 코롱인드 매수가 얼마요? 6만 4천. 20%. 예. 또 있나요? 그럼 명신산업. 예. 2만 1천원 20%. 몇 프로요? 20%. 예. 그 KD서틴. 예. 17,100원에 20%. 예. 예 이렇게요. 주식을 6년 정도 하셨으면 저한테 예. 물어보고 죄송한데 연세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50대입니다. 예? 50대요. 50대요? 아 그죠. 나이가 별로 그렇게 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보통 6년하고 50대면 아직 주식 한참 하실 때니까 그럼 아마 이반장한테 묻고 싶은 게 분명히 딱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간 돼요. 뭐 KD 서틀 같은 거야 뭐 단기로 잠깐 마이골 갔다 전이 돼가지고 좀 올라간 것 같아서 단기로 들어간 건데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 이거는 장기로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괜찮나 싶어가지고. 코롱인더를 장기로 가져간다? 예, 코롱인더요. 주식 6년 하셨잖아요. 예. 코롱인더 이 자체가 선생님 죄송한데 작년에 예. 주가 뽑을 때 이 자체가 이게 당연한 주가라고 보이세요? 전 솔직히 제가 몇 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롱인더에 대해서. 예. 저는 솔직히 이 주가가 이게 거품의 주가라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갈 때 다 무슨 뭐 코롱인더가 무슨 뭐 수소산업 뭐 이제 그거 하고 하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막 그죠? 예. 엄청나게 주가 올리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에 수소사업 떠들고 풍력 떠들고 했던 주가들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선생님? 아시죠? 6년 하셨으니까 그런 건 체크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거의 방에서 다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 제가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예. 제가 항상 그런 애들 오를 때마다 욕먹으면서도 제가 제발 이런 거 그거 거품이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정신 좀 차리자고 할 때 들으실 때마다 어떠셨어요? 그 말. 예. 동감하셨어요? 예. 나중에 지켜보면 알 거라고 했을 때 근데 다행이시네 진짜 동감했어. 대부분 분들은 절대 동감 안 하세요.
안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적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해서 모멘텀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근데 지금 아주 싸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 해서 비싼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거품이 이거는 어느 정도 빠진 건 맞아요. 코롱 인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6년 해보셨으면 알잖아. 거품이 빠지고 나면 그 회사의 주가가 거품 빠지고 나서 바로 가든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꽤 시간을 많이 갔든가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죠. 그죠. 예.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지금 그거였어요.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 여기서 움직임이 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저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코롱 인더가 이렇게 거품이 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롱 인더가 그럼 저 밑으로 계속 막 내려갈 만큼의 막 형편없는 회사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랬을 때 얘 적정한 선을 어디로 보느냐거든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얘 적정한 선은 이제 거의 다 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밀리더라도 전 좀 더 밀린다? 뭐 요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한번 시세를 뽑고 나면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이 꽤 가져요. 그래서 굳이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굳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벌써 왜 들어가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얘가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거품이 없었으면 차라리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저는 예, 이거는 모아 가실만 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 잘못 선택했어요. 이거 뭐 비싸요. 이게 아니라 예, 저도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일단은 뭐 사보는 거 그렇게까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단지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지? 그니까, 굳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벌써 가서 보초 쓰는 의미가 있을까? 이해하셨어요? 예. 예, 나중에 어쩌면 좀 더 쌀 때 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높아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라리 노리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 요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상담할 때 얘기했지만 얘네 핫스탬핑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예, 전기차 때문에 그거 했는데 얘도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할 때가 어때요? 그때 전기차들 막 난리 날 때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상장할 때가 얘가 그때가 좋을 때였던 거야. 얘가 잘나서가 아니고 얘가 대단한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전기차들 보세요. 지금 전기차 회사들 막 해가지고 주가들 쭉쭉쭉 다 땡겨 올라가고 있나요? 계속? 아니잖아요. 다 이런 식이, 거의 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주가 다 내려와서.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물리는 사람들 누가 물릴까요? 주식 잘하는 사람이 물릴 것 같으세요? 기관이 물릴 것 같으세요? 외국인이 물릴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명신산업도? 꽤 있겠죠? 그럼 누가 물려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동학개미들이에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주식 초보들. 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물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주식 잘하는 사람들, 아니, 내 방송 안 봐도 돼요. 아니, 그렇게 다들 잘하는데 뭐, 굳이 내 방송 왜 봐.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뭐 1, 2년, 2, 3년, 그거 얼마 안 되시고 주식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방송하는 거야. 오늘 내용도 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회사가 특별히 바뀔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좋아질 만한 일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 갖고 계시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크게 잘못되겠습니까, 얘가?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냥 요건 갖고 가셔도 실은 이거 그렇게 큰 수익 노리고 사신 거 아니죠? 예. 그죠? 예. 그럴 것 같아, 딱 봐도. 한 2만 5천 원까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죠? 뭐 이거 해야지, 그치? 내가 딱 봐도 그런 느낌이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G스틸도 마찬가지고, KG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KG스틸 17,100원인데요. 근데 이런 주식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예, 네, 아시죠? 선생님. 예, 네, 제가 이런 주식들 싫어하는 거. 실현을 많이 하고요. 아, 그러셨어? 아, 그랬구나, 역시. 그래, 그러니까 요건 지금 계속 파시는 중이구나. 예. 아, 그래. 그러면 또 틀리죠. 그래요. 일단 이익 실현하고 파시는 중이라면, 그러면 뭐, 요거는 뭐, 아무 때나,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서 뭐, 약간 반등을 노리셨다가, 나머지 또 일부 줄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지금 워낙, 보니까, 예, 잘 하세요. 딱 이야기를 예. 나눠봐도, 예, 종목 선정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분명한 주관도 있고. 하여튼, 그대로 잘 하시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기 더 시작할 때 그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그 차별화할 때 또 짭짤하게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래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부산을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죠. 2시 반부터 예. 1, 2부로 나눠서 합니다. 예, 2시 반부터 3시 50분, 4시부터 5시 20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요. 200명씩이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거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척척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전주입니다. 전주에서요. 1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이거 1, 2부로 나눌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그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뭐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예, 또 목소리도 막 높여서 설명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요. 왜냐면 맨날 웃으면서 그냥 허허대면서 무슨 뭐 요번 주 공격할 종목은 뭐 저번 주에 공격은 뭐 그리고 이 한 달에 뭐 어떤 뭐 이번 달에 시장을 리드할 뭐 테마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계속 떠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몇 개나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벌었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이 번 거야?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의 실력은 하나도 는 것도 없이 그럼 할 줄 아는 건 딱 뭐 있어? 매수 매도, 엔터키 치는 거 그거 빼고 없어. 그리고 그 종목들 빠져.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뭐 끝까지 AS 해줘?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 손은 다 누가 봐? 여러분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저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도 믿지 말라고. 왜? 제가 말한 것들을 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해서 아까 분 같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 그건 여러분 거야. 제가 그랬잖아.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언제 뭐 약을 팔았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왜?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걸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하셔야 된다고. 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해도 벌 수 있었던 장이야. 근데 이제부터 벌써 틀린 거 제가 틀려질 거라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경고했잖아. 안 믿었잖아. 근데 이제는 좀 믿기잖아. 근데 지금도 또 뭐야?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시장? 여기서부터 어떻게 싹 돌아가지고 뭐 다시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시장. 지금 개인들 굉장히 꿈꾸고 계시거든요. 제가 강의 때마다 요즘 얘기하고 있죠. 꿈 깨라고. 네, 꿈 깨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시장 없어요. 꿈 깨십시오. 꿈 안 깨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아플 겁니다. 꿈부터 깨셔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꿈만 꾸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꿈 꾸는 건 좋지만 꿈 꾸고 나서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맨날 꿈만 꿉니까? 무슨 몽유병 환자예요. 꿈만 꾸다 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지금 아프더라도 정신 차리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실 일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경고했듯이 여러분이 당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HLB입니다. 028, 예, 300, 예, 028, 300, HLB. 29,500원이에요. 29,500원. 글쎄요. 지금 수익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이분 10%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분 10%만 들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전에 더 많이 갖고 있다가 팔고 요거만 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제 추측,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추측상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팔고 갖고 계신 거면 좀 더 보시죠. 뭐, 왜냐면 지금 뭐 수익이 깡패라고, 그죠? 예, 아직은 뭐 여기서 지금 당장 꺾여 내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갈지는 봐야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10%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파실 준비 하시는 게 낫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삼성물산입니다. 028, 예, 260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예. 그냥 꾸준한데 삼성물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들 레포트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주가는 안 움직이죠. 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삼성물산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잘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증권사 레포트나 이런 거 보고 나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제 뭐 고유가라고 하면 이런 회사들 유리해져서 막 해외에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돈 못 봅니다 이거. 아시겠죠? 죄송한데 이분도 11만 3천원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조정 잘 받은 거니까 산 것 같은데 예 꿈 깨시고 나오십시오. 다음 종목. 예! 인선ENT입니다. 060, 예, 150. 예, 이거는 뭐 저는 뭐 특별히 생각 뭐 주가 빠지더라? 아,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뭐 요게 빠진 것도 아니고 시장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뭐 전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더 뭐 생각이 바뀌어서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항상 저는 뭐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요즘 기관들이 조금 팔고 나가서 약간 그런데 뭐 전 어차피 이거 긴 호흡으로 보는 거니까 주봉 이상의 어떤 긴 호흡으로 보는 거니까 뭐 요 부분은 계속 전 홀딩하고 나갈 겁니다. 다음 종목. 예, 잉글우드랩입니다. 아이고 이거 오랜만이다. 예.
예, 0140. 예, 잉그루드. 잉그루드랙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워낙 이게 상장할 때 관심이 굉장히 많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상장하실 때 보면, 여기 보면요. 굉장히 주가가, 예, 한번 크게 이게 주봉인데 치고 나가는 거 보시죠. 이 잉그루드랙이, 그래서 상장할 때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세요. 어떤가. 계속 잠자고 있다, 요번에,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돈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거든. 잉그루드랩이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이 저런 식으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세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어부바 반도체입니다. 예, 저는 그냥 이거를 맨날 어부바 반도체라고 그래요. 10, 2, 10, 어부 반도체인데, 어부 반도체, 일단 뭐 주가 흐름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뭐, 일단은 아직은, 얘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15,000원 위로 살짝만 올라와주면 좀 좋을 텐데, 15,000원 위. 근데 만약에 밑으로 밀리더라도 얘는 다시 뭐 회복력은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14,500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면 비중도 그렇게까지 무리되지 않으시니까 요건 한번 그냥 들고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효성중공업입니다. 29-80-40. 예, 예, 효성중공업인데요.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 71,000원.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효성중공업부터 보세요. 작년에 그거 할 때. 예, 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 그걸로 해서 주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예,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안든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예, 어느 정도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71,000원인데요. 이분은 죄송한데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계속 비중 줄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분들 다 이런 상승을 다시 꿈꾸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런 종목들이나 요런 데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예, RF텍입니다. 06-10-40. 예, RF텍. RF텍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예, 조심해야 된다. 오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RF텍. 왜냐하면 이쪽 관련해서 계속 예, 예, 테마 써먹잖아요. 그거. 그냥 안 먹힌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 먹힌다고. 근데 이렇게 테마 한번 싹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거 뭐 싼 건 맞아요. 싼 거. 근데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싼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좋은 거지. 예, 싼데 올라갈 요인이 생각보다 없고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애들은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 지금 7만 원? 7만원 맞아요? 7,450원일 것 같은데? 7,450원이라면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냥 수익 좀만 먹으면은 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 예, 펜오션입니다. 028, 예, 670입니다. 펜오션. 펜오션. 펜오션이 예, 지금 다시 요번에 예, 아시죠?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예, 그 세계 글로벌 환경 때문에 지금 펜오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얘 같은 경우에 워낙 여기서 못 올라갈 뻔한 건데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릴 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예, 워낙 환경들이 근데 5%밖에 안 되잖아요. 5%밖에 안 되고 8,000원 정도면요. 일단 이분도 지금 이 가격이 애매한 거야. 뭐 만약에 기술적으로 뭐 전고점이다. 저항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좀 실망이고. 예, 업황이나 이런 걸로 봤다면 이분도 약간은 지금 예. 이럴 거라서 그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너무 끌고 가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건 자신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없으면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차라리 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삼지전자입니다. 037-460입니다. 삼지전자.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30% 15,000원 정도 매수가예요. 15,000원. 삼지전자 지금 흐름상 보면 뭐 이거 뭐 거품 낀데 보여 없어요. 그거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품 끼지 않은 거는 좋은데 이게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앤지 아니면 갈 수 있는 매력이 없는지를 공부를 하셔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차트상으로 만약에 접근하셨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한 거다 그럼 뭐 가져가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 많은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한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도 투자에 도움되고 여러분들 전 돈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왜? 다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더 목소리 높여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좀 부산해서 깜짝 놀랄 만큼의 얘기들을 1시간 20분으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